The universe is bigger than you realize. Do you think this is funny? 해당 영상은 시네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10월 12일 개봉하는 작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언론 매국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카데미 시상식에 2023년 강력한 수상후보로 뽑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진득하니 메시지를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거나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노골적인 포지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이견 없는 애정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은 바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줄여서 AAOL.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남편 웨이먼드와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미국에 왔지만 답답한 남편의 동성애자 딸, 그리고 보수적인 아버지까지. 에블린의 삶을 힘겹게만 만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하던 세탁소는 세금 문제로 가압류될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데 국세청으로 향하던 도중 다른 평행우주에서 온 알파 웨이먼드를 마주하게 되고 그는 에블린에게 인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다른 세계의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모든 평행우주를 파괴하려는 빌런 조부 투바키를 막기 위해선 에블린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들을 마주하게 되는 에블린. 사실 내용이나 소재만 놓고 보면 다중우주, 멀티버스를 다루고 있는 다른 영화, 애니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에오리, 왜 이렇게 많은 영화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와 있는 리뷰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It's the multiverse. I've seen thousands of Evelyns. If you can imagine it, somewhere out there, it exists. 우선 스포일러 없는 리뷰. 이 작품은 잘생기고 예쁜 젊은 주인공을 주연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60의 나이인 양자경 배우가 후줄근한 복장에 화장기도 거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작품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삶에 찌들거나 답답한 현실에 자조적인 태도로 달관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는데 그 와중에도 답답한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이름에 몇 글자씩 틀리게 말하는 부분,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뒤에 지금의 내 모습에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도 마음 아프지만 그 나이대의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작품은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에블린이라는 한 이민자 중년 여성이 자신이 미워하던 가족에게서 다시금 사랑을 느끼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답답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수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그리고 화만 돋우던 딸에 대한 이해를 그려내게 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찼던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되찾죠.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소재를 비현실적인 소재로 가져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현실적이고 공감가는 요소로 가져와 작품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우선 이 작품은 생각보다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드러냅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우리도 모르는 새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사, 행동, 소재들을 통해서 자주 노출시키죠. 에블린이 처음으로 버스 점프를 시도할 때 그 조건은 빌런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에블린이 만들어낸 조부 투바키는 자신의 현재 세계처럼 몰아붙이던 다른 차원의 딸 조이였고 후반부에 웨이먼드가 능력을 잃은 에블린을 지키기 위해 나설 때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을 안다, 조금만 더 다정해지면 안 되냐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에블린이 다시 능력을 되찾아가는 부분에선 다른 차원에서의 에블린들이 벌여놓은 무례함을 수습하는 것이었죠. 조이가 진심으로 떠나려 하자 결국 손을 놓아버리지만 다시 붙잡아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은 사실 감동을 넘어 궁극적인 메시지들을 자주 반복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최근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멀티버스를 그려내고 있는 마블, DC의 방향성과도 닮아있는데 그중 멀티버스를 소재로 해서 가장 호평을 받은
스파이더맨 3와도 닮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세계에서는 빌런, 악인이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해하려 하는 피터와 에블린은 많은 부분 닮아 있죠. 반면 마블의 멀티버스를 다룬 다른 작품들은 다분히 소모적이고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고 적응시키는 데 사용되어 휘발적인 데다 원작을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하나의 이스터에그로서의 또 다른 재미 요소보단 라이트펜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서 피로도는 높고 휘발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에에올에서의 멀티버스는 에블린의 표정과 대사 그리고 수많은 멀티버스 안에서도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한 주인공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공감대를 건드리고 응원해주는 데 활용됩니다. 멀티버스를 새로운 능력을 가진 캐릭터의 소개, 시각적으로 새로운 연출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한 마블에 비해 에에올은 멀티버스라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가족에 대한 이해, 사랑,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육체적, 물리적 성장이 아닌 감정과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을 넌지시 표현하니 관객 입장에서는 훨씬 몰입하게 되고 작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to this moment. 에에올을 보며 참 복합적인 장르를 가진 가족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F 장르뿐만 아니라 멜로, 로맨스, 공포 스릴러, 코미디, 블랙 코미디, 액션까지 어떤 면에선 가족 영화임에도 온 가족이 보기엔 다소 당황스러운 장면이나 움찔한 장면도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러블리하게 비춰지게 만드는 톤 앤 매너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본 가족 영화 중에서는 단연 제일 좋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후반부에서는 감정이 확 올라와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대사들과 연출이 나오니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I'm not your husband. I'm another version of him from another universe. I'm here because we need your help. Very busy today. No time to help. 네, 오늘은 10월 12일 개봉하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온 작품들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참고로 돌비 시네마로 보았는데 확실히 작품을 마주하는 깊이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더 풍부해지니 특히 작품에 대해 더 빠지게 되었다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 going back. Of all the places I could be, I just want to be here with you.